기자입니다. 오늘은 목포에 있는 북항으로 왔습니다. 오늘은 해루질을 못하고 북항으로 와서 북항에 있는 하로회산대에서 한번 먹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회보다는 저는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일단 왔어요. 일단 한번 입고 들어가 볼게요. 뭐 저는 주로 뭐 소라도 먹고 싶고, 근데 여기는 참소라도 있고 꿀소라도 있네요. 그리고 금어기, 지금 전남 쪽에는 금어기가 아마 풀렸을 거예요. 지금 위쪽 지방 그 태안이랑 이쪽은 아직 금어기 안 풀렸거든요. 네, 낙지가 보이고, 지금 해삼은 지금 7월 말까지 금어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해삼, 개불. 와, 역시 바다에 오면 또는 해산물 직판장에 오면 행복하죠. 간단 차림 이렇게 돼 있고, 와, 키조개도 있고. 야, 한번 싹 둘러볼게요. 책. 와, 얘는 뭐예요? 역시 자금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브랜드한 자금발이 여기 황금색이죠. 황금색. 우와. 근데 진짜 얘 진짜 생긴 건 이쁘게 생겼네. 아, 예. 책. 우와. 첫 사이즈 한번 보세요. 첫 사이즈. 뭐, 저는 이제 첩을 하면 보통, 그러니까요. 예. 예. 13호 용민에 많이 이용 부탁드려요, 여러분. 와, 근데 이 집에 있는 거는 다 사이즈가 다 큰 거야. 네? 다 크고, 이 집에는, 이 용민의 이 집은 사이즈가, 와, 다 좋네. 예. 네. 사이즈가 저만합니다. 책! 와, 제가 바닷가에서 많이 잡고 있는 뚜껑왕이죠?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신기하네. 맨날 잡다가. 여름철 최고 보양식 민어, 꿀소라도 있고요. 반찬이 이렇게 나오나 봐요. 와, 멋지죠? 해물 차림만 별도로 따로 있는데요. 해물 차림. 회 말고 따로 그런 것도 있나요? 회 말고요? 예. 회하고 같이. 같이 안 해도 이것만 상관은 없어요. 네, 회를 드시면 5만원 추가를 하는거고, 이것만 드시고 싶으면 5만원에 여기는 입구에서 바로 오시면 바로 입구에서 왼쪽에 있는 집이거든요. 사모님하고 젊은 남자 사장님이 운영하시나봐요. 아주 친절합니다. 자, 기본 차림하고 해물 차림, 한상 차림은 이렇습니다. 좋아하시면 회 가격에서 5만원만 추가하면 이렇게 드시는 거고, 아니면 그냥 좋아하시는 거 추가하셔서 요 기본은 나가니까. 아, 기본 차림은 나가니까? 응, 해물 차림은 기본이네요. 책. 와, 바다에서 제가 해루질 할 때 잡는 것들, 그죠? 우와, 해삼 사이즈 대박인데요? 우와, 꿀소라도 있고, 전복도 있고, 우와, 장난 아니네요. 개불. 개불, 그러니까. 개불은 제가 땅 파가지고 많이 잡아봤어요. 바다. 예. 네. 제가 바다에서 해삼 잡고, 그 다음에 개불도 잡고, 소라도 잡고. 아, 소라, 이거는. 네. 근데 가리비는 잘 못 잡아요. 가리비. 네. 그러니까, 어우.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라예요? 이건 삐뚤이 소라인데. 삐뚤이 소라? 네, 생으로 끼워서 먹는 거죠. 엄청 맛있어요. 생으로. 그러니까 아니, 그 먹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거 중에 손질해. 이거는 삐뚤이 소라는 가격이 얼마씩이에요? 15,000원이요. 15,000원? 키로에 15,000원. 책. 소라. 네. 소라는 전복, 자연산 전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통영 욕지도에 가서 많이 좀 잡아봤거든요. 맛은 확실히 바로 깨서 먹으면 맛은 있더라고요. 딱
빵. 엄청 빵빵해. 네. 체크! 이거 걔 이름 뭐예요? 범계인가? 뭐. 안 알려줘. 안 알려줌? 네. 우와. 곰인데, 얼굴 모양이 줄돔. 참, 줄돔. 네. 우와. 줄돔이요? 어마어마한데요? 자연산이에요. 와. 생긴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원숭이 닮았다고. 그니까, 원숭이 닮았네. 얘는 순놈. 아. 줄이 있는 애는 암놈. 아, 얘는 순놈이고 줄이 있는 게 암놈이구나. 네. 와, 이쪽에 또 있네. 얘가 몸값이 한 50만 원이네. 우와, 몸값이 50만 원이나? 우와. 그니까, 이거 한 마리 잡으면 진짜 여러 명이 먹겠네. 그렇죠. 와, 대박이죠? 그니까, 눈속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비싸서. 그니까. 와. 이렇게 멋진 애가 있는 곳은 바로 수진이네 10호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쪽으로 와서. 많이 구경하시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많이 주문해서 드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제 사람이 4인 정도 왔을 때 시키는 가격도 있고 여기 그 사장님한테 바로 부탁을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얼마 가격대를 말씀하셔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이제 한상 촬영 같은 경우는 4인 기준 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별도로 스키다시 해물스키 5만 원 추가해서 그 광어 같은 경우 현재 키로당 5만원짜리도 있긴 한데 키로수 그 저울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금액을 또 별도로 빼주시거든요. 그리고 초장값은 별도니까 하여튼 오셔가지고 드시고 싶으신 대로 먼저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회 뜨시고 거기서 번호표 받아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2층 1호로 왔습니다. 2층에 있는 상차림비가 별도인 식당입니다. 유달산 탕집으로 왔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생화사비가 아니라는 점, 그죠? 그냥 주운 대로 먹어야죠 뭐. 현재 지금 그 회는 안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그 회값까지 포함해서 78,000원짜리 세트예요. 상차림비 빼고. 그쵸? 기족의 관자 나오고요. 홍어. 그 다음에 이거 개조개죠? 그 다음에 이건 전복. 그 다음에 돌멍게. 그 다음에 참소라. 그리고 새우. 그 다음에 이건 뿔소라인데요? 뿔소라. 그리고 가리비. 그리고 멍게. 그 다음에 이거는 아마 전어나 병어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해삼. 개불. 그 다음에 조개. 와.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기조개에서 별다른 또 다른 별미는 그 날개살이거든요. 자, 기조개에서 이거는 날개살, 그리고 이거는 꼭지살. 날개살도 먹어볼게요. 자, 이건 살짝 얼음 샤베트처럼 얼려 있는데 병어 같아요. 네, 생김새가 징그럽긴 하지만 맛있는 개불이죠? 올해 그 나초 캠낙 동생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동생들하고 많이 땅을 파가지고 고생하면서 한번 잡았었죠? 자, 회가 나왔습니다. 맛있겠죠? 회는 쌈 안 싸고 그냥 초장에다 한번 먹고 막장에다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초장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는 개인 취향이지만 그냥 막장이나 된장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마늘 주고 넣고 그리고 그다음에 넣고 그다음에 그 뒤로 삶고 그다음에 찌개 넣고 그다음에 물 넣고 그리고 찌개 넣고 그것도 다 해요. 끝나고 초와쌈이죠. 자 여러분, 아 초와쌈 대신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탕이 나오면 처음에 나온 그 마늘하고 고추를 좀 더 넣고 약한 불로 오래 끓이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맛보면 약간 그냥 그 백맛이 날 수도 있거든요. 약한 불로 오래 끓여가지고 또 간이 모자라면 나온 쌈장을 좀 넣고 끓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